여행의 백미는 역시 그 지역의 맛집을 찾아가는 일이죠. 예술가들의 오감을 자극할 순천의 별미가 궁금해지는데요. 주인장의 정갈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잘 정돈된 정원과 연못이 먼저 반기는 것. 이곳의 별미는 바로 영양 가득 담긴 연잎밥입니다. 잘 쪄진 찰밥에 연근, 콩, 대추 등 몸에 좋은 식재료를 고명으로 올리고 널찍한 연잎에 두 번을 쌓아 다시 한번 쪄내는 연잎밥. 참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인데요. 먹기 전부터 눈과 코가 즐겁습니다. 밥이요? 연잎 쌈밥 저도 봤는데 이거 완전 보자기예요. 향이 나죠? 나물에다 올려서 먹기도 하고요. 네. 쌈을 싸서 장아찌를 하나씩 올려서 먹으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연잎밥.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물은 찰밥에 아삭아삭 씹힌 저 연근 약간 새콤 달콤하면서 네, 맛도 여러 가지가 나고 저 보니까 저 게도 네, 있고 네, 7개. 7개 순천만 7개 네. 요건 양태죠? 네, 양태예요. 잘하시네요. 네, 공부권 양태. 눈으로 먼저 먹잖아요, 음식을. 네. 그래서 색감이 천연 음식으로 이렇게 천연 색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아, 그러네요. 색깔이 보니까 오방색을 연출하셨네. 맛은 기본이고 푸짐하고 정갈한 남도의 상차림. 외지에서 온 작가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찹쌀 들어간 거죠 이게? 단계를 밟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약밥을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연잎 향이 그냥 쫙 배가지고 예, 깊은 맛이 나요. 네. 예전에 연잎하고 이렇게 대나무 잎에 싸진 밥 같은 것들이 지나가다 봤어요. 외국에서 봤었는데 안에 뭐가 있는지 겁이 나서 안 먹었었거든요. 먹고 나서 그때 먹어볼 걸 하는 후회가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